아니, 그 중국이 실제로 성씨가 왕씨가 제일 많고 이씨가 많고 그다음에 장씨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청나 근데 청나라하고 명나라 성씨가 뭔가? 그러니까 주씨? 그뭐 애신가? 그러니까 그 명나라는 내가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 한족 연구소가 있어 거기 전화했더니 말을 안 해줘요. 그리고 무슨 뭐 저기 그 민원 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방통대 중문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명나라는 주씨, 그 다음에 청나라는 애신강나라예요. 그럼 애신강나라를 한문으로 하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안 해주더라고. 모른가 봐요. 그러면 사료가 안 맞잖아요. 현실하고. 현실은 하고 사료하고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그 저는 서양인이 일본을 먼저 들어왔는지 중국을 먼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역사를 찾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일본이 한반도로 와서 이제 역사를 찾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한 거야, 무덤 같은 거. 근데 없으니까 중국까지 간것 같아. 내 추론이에요. 중국까지 갔어. 갔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료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그 중국이나 한반도나 일본이나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그 고향을 떠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쓸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그 일제가 뭐 1907년부터 막 전국에 있는 이제 고문서들을 모았다고 하는데 그걸 모아서 이제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모아가지고 했는데 일본은 사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쪽 그 중국하고 한반도 꼬를 갔다가 이제 그 각색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한서 사기부터 해가지고 25사를 만들어냈고 한반도는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일체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조선 대륙 조선을 얘기하면서 아메리카까지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조선에 이씨 왕조가 없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쪽으로 대륙을 넓혀간 것 같아. 저쪽으로 정서를 이동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볼 때.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고종하고 저기 몇 명을 이씨를 왕을 세워서. 역사를 조작하지 않았을까? 난그 생각이 들거든.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웃겨요, 웃겨.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게 모르겠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야. 너무 저기 그 판타스틱해, 판타스틱. 아니,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주 유체이탈 화법을 아주 쓰고, 아, 진짜. 그, 내가 국립해양박물관에 운영사라는 게 있어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이제 해양박물관을, 국립해양박물관을 그 기업에서 짓고, 그거를 국가에서 진, 그, 가, 그 비용을 20년 동안 할부로 갚는 식이래요. 그러면 국가는 세금 뜯어다 어디다 뒀어? 어디다 썼어? 그 세금? 기업 포준이라고 저기 기업한테 이거 해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줄 테니까 그거 기업에다 돈 갖다 바치느라고 바빴나? 아유 웃긴다 진짜 너무너무 웃겨. 국가가 국민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것도 저기 빈민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기업한테 갖다 바치는 것 같아. 기업은 자기들 그 뭐지 건물 짓느라고 돈 벌었잖아요 저기 그리고 또 국가에서 세금까지 또 저기 보 저기 받고 20년을 자기들 그 저기 하면서 이익이 없었을까요? 자 기업이 이익이 없는데 일을 하겠어요? 아무튼 내가 볼때 인간은 제가 어릴 때만, 아니요, 그러니까 8, 90년대만 해도 김혜임씨가 엄청 많았는데, 어느 순간 그 연예인들도 김혜김씨라고 프로필이 있었는데, 그게 다 광산김씨, 뭐 경주김씨로 다 바뀌었더라고.
뭔가 그 수상해요. 우리 올케도 저 처음에 김혜김 씨라고 해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김혜김 씨라고 내가 들었거든. 근데 얼마 전에 장현영 회장님 물어보니까 뭐 우리 울산금 씨가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동성동물 결혼을 하냐 어쩌냐고 막 저기 뭘 저기 그 했었거든. 근데 내가 그집 저기 호적을 안 파봤으니까 모르지. 근데 본가는 내가 뭐 저기 김혜김 씨라고 신고를 하면은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김혜김 씨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서 김대인가 그 개그맨도 자기가 김혜김 씨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경중이 씨뭐몇 대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김혜김 씨도 파가 없는 사람이 더 많아야 돼요. 김혜김 씨를 벗어난 사람이 별로 없잖아. 응? 그리고 좀 유명한 집안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파에 이제 김혜김 씨에서 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사면파가 그 파를 다 받아준 거야. 이제 사면파로 많이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혜김 씨다. 그못 들어간 사람들 경주 김씨로 간것 같아. 강상 김씨로 가고. 어쨌든 한반도의 김씨 박씨는 내가 볼 때는 김씨들이에요. 그 김혜김 씨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김수로왕 자손들. 그거를 이제 갈기갈기 찢었어. 그러니까 내가 볼땐 김대중이가 대통령 하고 나서 이명박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학자 놈들이 이씨 놈들이 작업을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재단의 지원까지 받아가지고 그 호황호를 응? 가상인물이라고 폭발을 시켜버리고 응? 또 김유신 묘가 뭐 어쩌네저쩌네 그 이병도 그 그다음에 일본 사람이 했고 그다음 이병도가 했고 그다음에 저기 이근지기가 했고 이 씨들이 해본 공부를 해보니까 자, 여기 한반도가 자기들 조상이 아닌 거를 이제 아닌가 라고 이제 판단을 한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저기 대륙 조선으로 갔어. 그다음 또 대륙 아래 아메리칸까지 갔어. 이 씨들이 그래. 아, 그리고 대한사랑이나 다른 사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대종교하고 증산도 그쪽 종교 단체인 것 같아요. 종교 단체가 고조선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한반도 기존 실제 저기 역사하고 왕족은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조선 끌어들이고 이제 대륙 조선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예 이제 대륙 속국을 만들어 버리고. 아휴, 참. 네. 그러면 일제가 이제 저기 그 자료를 다 모았잖아요. 그건 다 없앴고 유리건판만 신석호가 건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건진 게 아니고 유리건판은 사진이잖아요. 그 당시 여기저기 막 고각 자료 하면서 찍어놓은 거잖아. 그거는 없앨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석호가 지가 이제 그 살렸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다른 자료 그러면 일제가 거둔 다른 자료들 그거를 내가 저기 그 보관했다고 그러면 내가 칭찬을 해주지 상식에 뭘 했다 해도 근데 그거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봐야 돼. 일제가 전국 방방 곳곳을 돌면서 거둬들인 자료 그거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국사편전에 가지고 있는지 아씨 근데 금토 이제 이 주말인데. 어쨌든 이 그리고요 천주교 요것들이 수상해. 그거 좀 파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일본하고 서양 그 천주교 신부들하고 합작으로 한반도 역사를 저기 그 중국 일본 한반도 역사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사료를 써낸 것 같아요. 끝.